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REST CSS가 무엇이고 기본적인 문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막상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막히는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컨버터 또는 컴파일러라는 것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레스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그 파일을 자동으로 CSS로 생성을 하도록 전환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성된 CSS 파일을 그냥 include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존의 어떤 개발 방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요 클라이언트 사용법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심플레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그 심플레스라고 하는 컨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마련해 놨으니까요. 요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 사용법에서 여기 초기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이 레스를 어떤 특별히 가공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참조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REST의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URL은 restcss.org입니다. 그럼 여기 다운로드 REST.js라는 요 링크가 보일 겁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서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찮으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이 다운로드 되는 URL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소를 복사하면 요거를 바로 인클루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HTML 파일을 여는데요. 자, 여기 nesting.html이라는 요 파일 보이시죠? 이 파일에서 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고 SIC는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이전 동영상에서 사용했던 예제는 nesting.css라는 파일을 인클루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레스 파일을 그냥 인클루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CSS가 아니라 REST를 직접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링크에 rel이라고 하는 이 속성의 스타일 뒤에 슬래시 REST라고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href에는 REST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그리고 이 링크 뒤에 스크립트로 그 REST CSS에서 제공하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인클루드해서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HTML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리로드하면 자, 제가 뭐 실수를 해서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실수했던 부분은 요 스크립트는 이렇게 닫는 태그로 감싸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REST CSS란이란 요 부분이 이렇게 꾸며져서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요 문서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화면이 커졌죠? 그리고 REST가 적용되진 않는 겁니다. 자, 이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요 nesting.rest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자바스크립트가 해석해서 그것을 CSS로 컨버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작성한 REST 파일을 일일이 컴파일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귀찮거나 하다면 이렇게 REST 자바스크립트를 인클루드 하고 그리고 REST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 통해서 이 컴파일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지만 뭐저 같은 경우는 굳이 저 자바스크립트를 더 로드하는 그 로드해서 비용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아무래도 이 REST를 컨버팅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컴파일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조금 느린 반응성을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CSS를 만들어서 그 CSS를 직접 인클루드 하는 방법을 권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미 여러분이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사이트를 REST로 전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REST는 기본적으로 CSS의 문법과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하던 CSS를 그대로 REST 파일로 카피를 해도 문법상으로는 아무 오류가 없고 REST는 그것을 CSS로 컨버팅할 때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CSS 파일을 REST 파일로 만들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추가되는 로직들에 한해서 REST의 문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급진적인 방법은 기존의 CSS를 REST로 컨버팅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웹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이름은 CSS2 REST입니다. 이름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는 것처럼 CSS를 REST로 컨버팅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사용했었던 예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 CSS 파일을 노트패드 플러스에서 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CSS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여기 CSS라고 적혀있는 왼쪽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페이지에 REST로 컨버팅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REST 파일에 적용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요게 컨버팅 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경험해 봤고요. 그리고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CSS를 작성할 때 CSS의 어떤 코드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이 작업하는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거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일 수 있죠. 예,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 이렇게 모아둔 걸 테니까요. 근데 그런 순서나 이런 것들이 이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CSS들을 막 이렇게 묶고 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테니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 CSS를 작성했던 원 저작자의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레스를 도입한 입장에서 자신의 맥락에 맞게 판단을 잘 하셔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레스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이 간단한 팁 내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